party at home. It's been a long night here and a long night there. 서민 식당. 정말 택시 기사님들도 좋아하고 마을 분들의 입맛을 어릴 때부터 사로잡았던 그런 식당. 이 지글지글 끓어오르는 자태를 보시라. 영원한 밥도둑 부치기. 여기에 푹 끓인 김치찌개까지. 오늘 밥솥 한 통 이야기입니다. 두루치기. 왜 두루치기? 확 두루치기? 사장님께서 그러더라고요. 뭐 밥이라든지 뭐 살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돈을 안 받겠다. 일하시는 분들 고생하시는데 저 팍팍 드릴게요. 이러시더라고요. 사리도 다 공짜. 그런데 말입니다. 손맛은 더 기가 막힙니다. 이거지. 이거. 돼지고기 쫄깃쫄깃하게 씹으면서 아삭아삭하게 이 파지랑 이 무생채 그리고 콩나물의 아삭아삭함 이게 싹 씹히면서 이 원래 좀 약간 강한 듯한 그런 양념을 이 채즙이 쫙 나오면서 쫙 중화시켜줘. 그리고 돼지의 기름이 쫙 나오면서 굉장히 맛을 싹 모아줘. 달짝지근하면서 배지근한 양념. 젓가락질을 안 할 수가 없네. 그리고 지금부터는 숟가락질 할 차례. 말이 필요 없는 김치찌개. 여러분 한 3인분 나왔습니다. 3인분. 아, 한 솥 가득. 3인분 아니죠? 이게 1인분. 이 국물 그대로 놔두실 건가요? 그렇죠. 사리를 넣어야죠. 이 상태도 진짜 맛있는 상태 아닙니까? 돼지고기 기름이 쫙 나오면서 김치에 시원하고 그 신김치의 그 맛 같이 딱 어우러지면서 이 두부랑 같이 찌개가 되기 위해 푹 익은 김치 드디어 세상의 빛을 보다 훌륭한 김치찌개로. 와, 여러분 여기가 정말 현지인 맛집 정말 도민 맛집으로 소문난 집이에요. 30년 동안 식당을 운영하면서 쌓아온 내공 엄마가 그냥 해주는 그런 김치찌개 엄마 김치찌개 맛. 여기에 정말 이렇게 꼬들꼬들하게 익은 정말 오늘 먹는 마지막 맛집은 길거리를 이렇게 지나가는데도 택시기사분들께서도 추천해주시고 아까 갔던 식당 두 군데서도 아 거기 맛있는 곳이야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뭐 각종 조미료 맛이 전혀 안 나는 정말 건강한 우리 엄마가 나에게 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의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너무 훌륭합니다. No, no, honey, I'm good.